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보스 관광중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선교사 이영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서 대보스 관광중고 시리즈로 매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표현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5 배법서 관광중고를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6 배워보서 관광중고를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글자 이내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7 배워보서 관광중고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병원 표현 초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열을 좀 재볼게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재다, 측정하다, 량, 타임, 핵심 구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발음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 헤아릴 양자인 량이란 발음 역시요. 량, 동사로 쓰였을 땐 이성으로 발음합니다. 그 뜻은 헤아리다, 재다, 가늠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예를 들어 혈압이나 체온을 재다일 때 량, 요 동사를 사용하겠죠. 두 번째, 량이란 명사로 쓰였을 때는요. 용량이나 분량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사성 글자로 읽어줘야겠죠. 예를 들어 수량이란 글자는요. 수량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쭉 달려봅니다. 재다, 측정하다, 좀 뭐뭐해보다, 즉 우리말로 좀 재다, 좀 측정해보다란 말을요. 량이샤. 그래서 열을 좀 재볼게요 라는 말은요. 재다, 측정하다, 좀 뭐뭐해보다, 무엇을? 체온을. 이러한 구조인 체온을 좀 재어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량이샤티원.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혈압을 좀 재볼게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재다, 측정하다, 량. 여기다가요. 재다, 측정하다, 좀 이러한 단어를 붙여서 좀 재다, 좀 측정해보다란 말을 량이샤. 그래서 혈압을 좀 재볼게요 라는 말은요. 재다, 측정하다, 좀 혈압 이러한 구조로 혈압을 좀 재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량이샤 쉐야. 그래서 뭐뭐를 좀 재볼게요 라는 말을요. 량이샤 주르륵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유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쪽에 누우세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눕다란 단어네요. 탕. 여기다가요. 눕다 어디어디에, 즉 어디어디에 눕다란 말을 당짜이 장소.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디어디에서 뭐뭐하다, 즉 동사 뒤에 짜이가 오는 그 뒤에 장소를 연결합니다. 이와 같은 상용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어디에 앉다란 말을요. 쪼짜이 장소. 두 번째, 어디어디에 놓다 두다란 말을요. 放在장소. 세 번째, 어디어디에 걸다란 말이네요. 挂在장소.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이쪽에 누우세요란 말을요. 눕다 어디어디에 있죠.
이쪽이란 구조, 이쪽에 눕다 이렇게 이해하는 당在这边, 당在这边. 그래서 어디 어디에 누우세요란 패턴인 당在장소, 당在장소 이렇게 딱 기억해서 뒤에 장소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침대 위에 누우세요란 표현이네요. 우선 눕다, 탕, 탕. 자, 여기다가 눕다,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눕다란 말이네요. 탕, 짜이, 장소, 탕, 짜이, 장소. 그래서 침대 위에 누우세요란 말은요. 눕다, 어디 어디에, 침상 위에, 즉 침상 위에 눕다 이렇게 이해하는 당在床上, 당在床上 이렇게 말이야 있어 보일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요 의사 선생님에게 무슨 무슨 병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선 장염입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얻다, 우리말 한자 얻을 득자네요. The time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발음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 얻을 특자인 이 글자 역시 발음이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얻다란 동사로 쓰였을 땐 the 이렇게 이성으로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 획득하다란 말을요. 获得 이렇게 읽겠죠. 두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day 삼성으로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요. 대주院, 대주院. 세 번째, 뭐뭐하는 정도가 라는 구조조사로 쓰여서 보어를 연결할 때는요. 더 경서로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잘한다, 요 말을 말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 이러한 구조로 说得很好 이렇게 딱 정리해요. 영석 스타일. 이어서 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얻다, 뭐뭐했다. 즉 병을 얻었다. 得了. 그래서 장염입니다라는 말을요. 얻다, 뭐뭐했다, 장염. 장염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得了肠炎.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무슨 병입니다라는 말을요. 得了病명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뒤에 병명 자리에 단어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폐렴입니다라는 말 어떻게 말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얻다, 더 얻다, 뭐뭐했다, 즉 병을 얻었다, 더러 그래서 폐렴입니다라는 말을요. 얻다, 뭐뭐했다, 폐렴, 즉 폐렴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得了肺炎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입원하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머물다, 묵다, 살다, 우리말 한자 살 주자입니다. 주 여기다가요 머물다, 묵다, 살다, 어디? 병원에, 즉 병원에 머물다, 입원하다는 표현입니다. 주위엔 타임 핵심 구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 공부해지는 길, 단어의 반대말 비슷한 말을 같이 외워라. 그래서 입원하다란 말을요 머물다, 병원, 즉 병원에 머물다라는 주위엔 그래서 이것만 주구장창 외울 것이 아니라 반대말이 뭐지? 태어나다? 이 말은 중국어로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단어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태어나다는 말은요. 나오다, 병원, 즉 병원을 나오다는 구조인 추엔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이어서 쭉 달립니다. 그래서 입원하셔야 합니다는 말을요. 뭐뭐 해야 한다, 머물다, 병원에 머물러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应该住院.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뭐뭐 해야 합니다. 应该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뒤에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때리다, 치다. 우리말로 한 쳐 칠 타짜죠. 따, 따. 여기다가요. 때리다, 치다, 침을. 침을 때리다는 구조입니다. 따, 쩐, 따, 쩐.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라는 말은요. 뭐뭐 해야 한다, 때리다, 치다, 침을. 침을 때려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인가이 따, 쩐, 인가이 따, 쩐.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열 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정도부사입니다. 자, 정도부사는요. 중국어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요. 아주, 대단히, 매우, 정말로 뭐뭐하다와 같은 표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심리동사랑 많이 만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형용사 앞에 오는 부사를 정도부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도부사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많이 아시는 표현이죠. 헌, 헌, 매우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심한 정도표는 아니에요. 보통 마침표가 있는 평서문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타이. 타이란 단어는요. 긍정의 어감에서는 아주 대단히, 부정의 어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와 같은 두 가지 뜻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문장 맨 끝에 어기조사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非常. 非常. 이 단어는요. 대단히, 몹시, 흔보다는 뜻이 강하다. 이렇게 구분해 세워두시고요. 네 번째, 팅. 팅, 아주, 대단히, 정도의 심화 표현에 쓰이는데요. 보통 문장 맨 끝에 어기조사 덜을 수반해서 팅, 什么什么的, 팅, 什么什么的 이렇게 패턴으로 외워두세요. 다섯 번째, 쩐, 쩐, 정말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여섯 번째, 更, 또는 更加, 또는 更为, 한 번 더, 更, 또는 更加, 또는 更为, 우리말로 훨씬 더욱, 이러한 뜻을 취하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은 한바탕 깔아주고 더 뭐뭐하다. 즉, 판매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가게에 있는 물건 다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더 좋아라고 할 때 꼭 반드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교. 비교, 우리말로 비교적 뭐뭐하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고요. 여덟 번째, 쪼이. 쪼이, 가장 뭐뭐하다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아홉 번째, 지, 지, 지. 지웨이, 한 번 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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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웨이, 지극히 뭐뭐하단 서면체, 문장에 쓰이는 최상급 표현이다. 이와 같이 여덟 번째 쯔이와 아홉 번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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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웨이를 비교하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샤오웨이, 약간 조금의 뜻을 취하고요. 열한 번째, 샹당, 상당히 뭐뭐하다. 이와 같은 정도 부사를 딱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어디 어디에 놓다. 두 다의 알맞은 패턴은 무엇일까요? 1번, 쪼짜이, 장소. 2번, 팡짜이, 장소. 3번, 꽈짜이, 장소. 어디 어디에서 무엇 무엇을 하다. 동사 플러스 짜이 플러스 장소. 라는 상응 표현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어디 어디에 앉다, 쪼짜이, 장소. 2번,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 팡짜이, 장소. 세 번째, 어디 어디에 걸다, 꽈짜이, 장소.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우리말 한자어 어들득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당일을 의미할 때 알맞은 발음은 무엇일까요? 1번 더, 2번 데이, 3번 더.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발음이 여러 가지다. 우리말 한자어 어들득, 이 글자 역시 발음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얻다, 동사로 쓰여서 더, 이성. 두 번째,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조동사로 쓰여서 대이, 삼성. 세 번째, 뭐뭐 하는 정도가 라는 구조조사로 사용해서 더, 정성. 이렇게 글자의 뜻을 발음에 따라 정의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다음 중 태원하다에 알맞은 중국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추웬, 2번, 쭈웬.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 단어의 반대말, 비슷한 말을 같이 외워라. 첫 번째, 입원하다, 머물다, 병원, 쭈웬. 두 번째, 태어나다, 나오다, 병원, 추웬. 이렇게 딱 반대말을 같이 외워주시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번, 다음 제시된 정도 부사 중에서 형용사 앞에 쓰여서 한바탕 깔아주고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지, 2번 티잉, 3번 껑. 정도부사라함은 보통 형용사 앞에 쓰여서 우리말에 아주, 대단히, 정말, 진짜 뭐뭐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지, 지치, 지웨이, 지극히 뭐뭐하다, 서면체의 최상급으로 쓰이고, 두 번째, 티잉, 아주, 대단히, 정도의 심화, 보통 문장 맨 끝에 어기조사 더를 수반합니다. 세 번째, 껑, 껑짜, 껑웨이, 훨씬 더욱. 한바탕 깔아주고 더 뭐뭐하다, 판매에 많이 사용되고 우리 가게에 있는 물건은 다 좋은데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딱 차별화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니 쩐 부야올리엔, 너 정말 얼굴이 필요 없다. 즉 이 말은요, 있어 보이는 말로 너 참 뻔뻔하다이 이와 같은 뜻을 취합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보이면 꼭 반드시 마음속으로만 후련하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